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최유리라고 합니다. 우선 동그라미라는 노래는 저 스스로가 되게 못나고 모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닮고 싶은 되게 둥글둥글한 사람들을 동그라미라고 되게 형상한 노래인데 동그라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도 아무리 나는 그렇게 노력해도 모진 사람이다 라고 체념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잘 지내자 우리는 제가 처음으로 리메이크한 노래인데 제가 평소에 음악을 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 되게 닮아있다고 생각을 해서 좋아하는 곡이었다가 영광스럽게도 리메이크 하게 되어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보통 일상에 대해서 되게 고찰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서 되게 똑같이 지나가는 것 같다가도 다시 생각해보면 변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상의 자그마한 변화들이 저한테는 음악에 많은 영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되게 조용한 공간에서 여유를 되게 느끼고 회복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조용하고 사람이 거의 없는 곳으로 여행하고 싶어요. 어떤 나라들이 막 조용한지는 모르겠고 조용할 것 같은 나라? 크로아티아? 뭔가 그 나라 음식도 많이 먹다가 결국에는 한식을 먹을 것 같아요. 염기떡볶이? 저는 매운 걸 못 먹어가지고 무조건 착한 맛으로 먹어요. 배민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평소에 되게 감명 깊게 보던 영상들 그게 배민 라이브였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로 좋은 영상에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무대 뒤에서나 영상 뒤에서 고생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 그런 것들도 다 상상하시면서 영상 하나 만드는데 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도 알아주시면서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